얘네들이 거의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아, 얘네들이 제일 늦게 야행성인가 봐요? 아니, 그게 그냥 퇴근을 제일 늦게 해요. 퇴근을? 네. 얘 아니면 반달 가슴 거. 반달 가슴 거면 네 마리가 있는데, 세 마리가 안에서 한 마리를 못 들어오게 싸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볼 수 있어요. 쳤어. 응? 쳤어. 근데 얼굴이 또 순해 보이네? 얘네들이 되게 나쁘게 악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그건 영화를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왜 우리나라도 드라이브면 악역을 잘해야지 재밌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악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미지가 나빠져서. 모든 동물들은 다 서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물어 죽여요. 사자도 얘네들 물어 죽이고요. 그래요? 네. 얘네들도 사자 새끼 물어 죽여요. 미래의 적이니까. 오늘 코끼리 아예 열어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열어도, 뭐랄까, 트라우마가 있는지 잘 안 들어가, 한 번에. 한 번은 사육사님이 닭을 줬는데, 물고서 나와가지고 먹더라고요. 이제 퇴근 시간이라 빨리 들어오길 바라고 있지 안에서. 남동생 둔방으로 들어왔는데 누나 은바가 또 예, 잘 안 들어가네. 들어가나? 되게 뜸들이죠, 이거는. 다시나. 동? 네, 중요한 거는 동물원에서 뛰면 안 돼요. 하이에나. 하이에나. 아, 궁뎅이 뭐야? 하이에나. 아, 궁뎅이만 보여. 야, 똥꼬라도 보는 게 어디야? 엉덩이라도 보는 게. 다시 나와요. 예. 뭐 한 마리 더 있나 봐요. 궁뎅이 냄새 맡는 거 같은데. 추운 건가? 자세가. 그래도 동물원이 있으니까 동물을 볼 수 있는 거죠. 야생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떨고 있어. 다리를. 그럼 바깥에다 들어갔나? 스트레스. 아니면 어떤 애가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새끼 있어서?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어느새 여기까지 있어. 안에 열풍기 켜졌어요. 열풍기. 추우니까 열풍기 켜졌어요. 서열은 여자끼리만 싸워요. 왜? 여자가 왕이니까. 남자는 서열 싸움을 안 해요. 모계 사회라서 여자가 왕이. 여자가 힘이 더 세고. 여자가 덩치가 더 크고. 사육사님들은 이 시간에 밥을 주고 퇴근을 해야 해요. 하루 이틀 일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은 네, 빨리 퇴근할 때도 있는데 거의 맨날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둠바가 우바가 둠바의 네. 생식기의 냄새를 맡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